자, 따블 횡단이라고 그러죠. 자, 보세요. 요렇게 안 내려가는 분들 있습니다. 자,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지금 백스윙 어떻게 했어요? 백스트로크가, 자, 팔로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오차 범위가 심해지죠. 예. 왜 들어가는 거야? 자, 멀리 있고 예리한 공을 칠 때는 절대로 이렇게 뒤로 잡지 마시고 최대한 앞으로 잡으신 다음에 스트로크도 너무 뒤로 빼시면 안 됩니다.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너무 뒤로 빼다 보면은 내가 스트로크가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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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수 있다는 점. 자, 그렇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너무 뒤로 무리하게 빼거나 앞으로 너무 앞으로 집어넣지 마시고, 자, 보십시오. 하나 둘 예리하게 뿅. 자, 어떻게 됐습니까? 굉장히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게 공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. 자, 다시 한번. 자, 내가 원하는 두께, 내가 원하는 당점, 회전을 주고 난 뒤에는 너무 무리한 스트로크가 필요 없는 공이죠. 이 공을 굳이 여기서 우와! 막 이렇게 칠 필요가 없는 공이에요. 그죠? 자, 많이 내려가야 될 것 같은 공도 마찬가지예요. 툭. 어떻게 됐어요? 충분히 득점이 된다. 마찬가지죠. 충분히 된다. 자, 물론 뭐 요런 배치에서는 어느 정도의 스피드가 필요할 수 있다. 그치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득점할 수 있는 공들 툭 가볍게 쳐서 득점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아시겠죠? 카리스마이스. 근데 또 무리하게 쳐야 재미가 있단 말이지.